안녕하세요. 쌍둥이하우스 차상원 팀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파주 마장 호수 근처에 있는 이제 별장지 단독주택을 찾아왔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이제 주방 쪽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여기는 대지가 125평에 1층, 2층 다락방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예, 전부 다 해서 전평이 33평형으로 들어가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는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고요. LPG를 사용하면서 이제 상하수도 이제 개별 종화조로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그럼 이 집이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 이제 영상으로 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외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이제 밖으로 나와 있고요. 일단은 지금 옆쪽에 보이시는 차두 대가 세워져 있는데 주차 공간은 이제 지상 주차로 두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마당이 일단은 아주 넓게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대지가 125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마당 쪽에다가 이제 외부 수전 나와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잔디 깔려 있으면서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이제 디딤석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근데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은 일단 단층짜리 이제 단독주택으로 보여지는데 이쪽 부분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쪽 부분이 이제 다락방이 이제 하나 있는 형태로 이제 집이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외관은 세라믹 사이딩으로 이제 색상은 화이트와 이제 블랙 색상을 사용을 했고요. 요 이제 중간 부분 1층 테라스 부분은 이제 위쪽 보시면은 이제 처마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주방 쪽에서 또 나오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지붕으로 이제 마감을 한 부분은 스페니쉬 기와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이제 외부 조명 등도 군데군데 다 있어서 이제 밤이 되더라도 어둡지 않는 부분, 이제 또 괜찮은 부분입니다. 그럼 집 안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집 안으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집 옆쪽을 보시면은, 이 옆쪽에 바로 옆에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이제 별장지로 이제 생각하시는 이제 그런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아주 괜찮은 단독주택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앞쪽에 이제 방화문, 이제 짙은 우드색으로 해서 예쁜 방화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 다 되어 있고요. 네,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열었을 때 전실 사이즈가 아주 크게 나와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옆쪽을 보시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이 일곱 칸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위쪽을 보시면은 이제 레일 조명으로 이제 빛을 주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제 전실입니다. 이제 밑에 이제 바닥도 보시면은 이제 포쉐린 타일로 해서 예쁜 이제 형태로 들어가 있는 타일이 들어가 있고요. 요 옆에 이제 버튼이 하나 있잖아요. 요게 이제 망임 유리로 되어 있는 이제 삼연동 중문, 이제 자동 중문입니다. 제가 한번 눌러 볼게요. 예, 누르면은 바로 문이 열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제 우측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중문을 지나서 들어오자마자 우측을 보시면은 이제 아주 길게 통창으로 이제 1층 테라스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통창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강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제 벽면은 이제 전부 다 이제 벽지로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1층에
방이 이제 안방하고 이제 그냥 방으로 쓸 수 있는 이제 방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이 이면창에 나와 있고 위쪽에 LED 등이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아무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일단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방 사이즈는 아주 넓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다가 이제 별장식으로 쓰신다면은 뭐 침대를 놔두고 여러 가지를 가구들을 놔둬도 공간이 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 집의 이제 메인 주방이고요. 이제 일자로 되어 있는 이제 싱크대를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상부장, 하부장 전부 다 이제 화이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은 레일 조명이 여기 이제 식탁 등이 이제 바로 밑에 여기 식탁을 놔둘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밑에 보시면은 공간이 아주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식탁을 뭐 6인용이든 뭐 8인용이든 놔두셔도 공간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이제 창이 또 크게 나와 있고요. 환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옆에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옆쪽으로 이제 주방 옆쪽으로 이제 1층 테라스 나갈 수 있는 부분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1층 테라스를 나갈 수가 있고요. 예, 창호는 이제 미국식 이제 시스템 창호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삼중 유리로 되어 있으면서 로이 유리로 되어 있으면서 아르곤 가스가 차 있는 그런 미국식 창호 3중 유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주방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주방 쪽에 이제 인조 대리석 상판 사용을 하셨고요. 이제 주방 타일 쪽은 이제 그레이 톤으로 마감을 한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전부 다 한샘 브랜드입니다. 싱크볼도 넉넉한 사이즈 보여주고 있고요. 주방 수전도 괜찮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샘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이라이트 이제 두 개 인덕션 1구가 들어가 있는 이제 전기 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는 이 옆에 쪽으로 해서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옆쪽으로 이제 다용도실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다용도실이 지금 아주 넓게 나와 있고요. 이 문을 열시면은 집 옆편으로 뒤편으로 옆면과 뒤편으로 나갈 수 있는 이제 외부 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일러는 린나이 걸로 해서 보일러가 들어가 있고요. 세탁기는 지금 여기 통돌이 세탁기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옆쪽으로 콘센트가 하나 나와 있는데 김치 냉장고를 만약에 놔두실 거라면 이쪽 공간에다가 김치 냉장고를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이 전체적으로 1, 2층 합쳐서 33평형짜리 집인데 일단은 집이 커 보이는 효과를 알 것 같아요. 일단은 바닥에서 천장까지가 2.8m입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실 들어오자마자 문이 일단은 슬라이딩 도어로 닫혀 있는데 저거는 이제 제가 금방 열게요. 이제 우측에 1층 공용 화장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문을 열면 1층 공용 화장실이 나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일단은 샤워 파티션이 일단은 없어서 샤워 파티션을 원하시면은 이제 추가로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이제 그런 타일로 마감을 한 부분이고 화장실 이제 벽면 마감은 이제 두 가지 색상 톤으로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거울이 이제 큰 걸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욕실장도 이제 거울로 되어 있는 거 이제 괜찮은 사이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하고 자변기는 도비도스 제품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 사이즈는 적당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살짝 보여드리면은 전부 다 이제 천장 부분이 편백나무로 마감을 했고요. 매입등으로 포인트를 많이 줬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2층 공간 이제 다락방입니다. 근데 여기를 먼저 올라가기 전에 거실 사이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딩 도어 열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예,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제 거실이 아주 크게 나와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천장을 보셨을 때, 천장을 보시면은 아주 예쁜 샹들리에 이제 물방울 무늬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샹들리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장고 높이는 제가 이제 길이를 재봤는데 4.5m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주 높아요. 그리고 밑에 쪽을 보시면은 이쪽이 1층 이제 메인 안방입니다. 그리고 옆쪽에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쪽은 이제 계단 및 창고예요.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로 밑에 이제 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실 쪽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아트월 부분을 일단은 포인트를 이제 줬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말씀드렸듯이 지상 주차 두 대 가능하시고 마당이 아주 넓게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을 이제 위쪽을 보시면은 이제 파노라마 창처럼 아주 길게 이제 통창이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돌돌돌 말려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스크린입니다. 이제 빔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여기다가 빔을 쏘시면 이제 영화를 또 이제 크게 웅장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빔 프로젝트는 어디다 설치하냐면 지금 여기 선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이쪽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콘센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옆쪽에 전부 다 이제 아주 조용한 이제 산들이 보이고요. 요 밑에 보신 것처럼 여기 밑에 지금 살짝 보이시죠? 여기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일단은 이 옆이 이제 계곡물이 흐르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은 정말 괜찮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여기 말씀드렸듯이 계단 및 창고입니다. 지금 짐이 조금 있는데 요 정도 사이즈 보여주고 있고요. 1층 방 보여드릴게요. 1층 방 사이즈는 이제 아주 작지도 않고 아주 크지도 않는 아주 적당한 사이즈를 보여주는 이제 사이즈고요. 파우더룸은 일단 방 안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원치 않으시면 빼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드레스룸이에요. 안방에 이제 드레스룸인데 시스템 장이 이렇게 아주 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으로 해서 붙박이장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이즈 한번 열어볼게요.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불을 다 넣으실 수가 있고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메인 안방 화장실 이제 부부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부부 욕실도 1층 화장실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마감재들은 다 동일한 걸로 사용을 하셨고요. 네, 매입등이 들어가 있으면서 편백나무를 사용한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붙박이장도 이제 아주 넓게 들어와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요. 전체적인 느낌, 네, 위 아래. 천장하고 높다 보니까 별장지 이제 별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독주택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목조주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락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 괜찮습니다. 폭 높이 괜찮고요. 올라오자마자 보이시는 게 바로 2층의 다락방 공간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바닥 자체도 전부 다 이제 강마루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편백나무 바로 위쪽에
편백나무마감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매입등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어둡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이 나와 있는 부분 밑에 쪽으로 계곡물이 흐르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전기 판넬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보일러가 아니고 전기 판넬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이제 보여드리지 못했던 바로 옆쪽으로 이제 계곡물이 흐른다는 점. 그래서 이제 별장식으로 가질 수 있는 단독주택으로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이시는 대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공간감이 크고 훌륭한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별장으로 쓸수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집을 보고 싶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고요. 네, 이상 쌍둥이 하우스 차상원 팀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또 여쭤보시는 게 저희는 이제 투어를 한다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뭐 비용을 받거나 그런 부분이 일절 없습니다. 건축주와 직영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